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 여러분. How's the weather today?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Is it sunny? 맑음? Cloudy? 흐림? Rainy? 비? Or snowy? 아니면 눈? Teacher Sharon이 지금 있는 이곳은 매우 매우 hot, 덥답니다. It's very hot today.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Ginger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게 될 책은 생강에 난 이름을 가진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Ginger, Ginger the cat. 참 귀엽죠? 우리 Ginger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Let's get ready to read the book. Open Sesame. 열려라 참깨. 자, Ginger likes to go for a walk. Ginger likes. Ginger는 무엇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To go for a walk.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여기는 이제 mail, 이제 그 신문지가 들어가는 그런 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개나 고양이들이 이제 입구로 많이들 사용을 하죠. And to jump on windowsills. And to jump. And to jump. To jump는 뛰다. 점프를 하다. On windowsills. Windowsill은 이게 창턱을 말해요. 창턱 위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what happened? 그 windowsill. 그 창턱에 있는 화분들이 와장창하고 떨어졌는데, 진주는 전혀 놀란 것 같지도 않고 항상 그랬다는 듯이 굉장히 좀 뻔뻔하네요. 고양이들이 약간 뻔뻔한 그런 성격을 가진 동물들이라는 거 아시죠? 모든 고양이는 안 그렇지만 약간 그래요. 자, and to hide behind bushes. And 그리고 to hide, 숨다 behind bushes. Bush는 이런 큰 넝쿨, 나무보다는 작은 넝쿨들을 말해요. Bushes, 뒤에 숨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숨어서 뭐라는 거죠? 그쵸, 새들을 이렇게 놀래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들이 하는 습성이에요. Let's turn the page. And to play with the wash. And to play, play, 놀다. With the wash. Wash는 동사가 아닌 명사로 지금 쓰여 있는데요. Wash는 빨랫감을 얘기해요. 빨래가 된 빨랫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Oh no, Ginger made a lot of footprints over the clean blanket. 이렇게 깨끗하게 빨래를 한 이불 위에다가 Ginger가 이렇게 자국을, 발자국을 만들었어요. 또 뻔뻔하게 웃고 있네요. Next page. And to sit by the pool. 그리고 sit by, 뭐뭐 옆에 앉아있는 것을 말하죠. The pool, 수영장. 여기서 수영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것을 pool이라고 그래요. 꼭 수영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연못, 작은 인공 연못이죠. 여기 옆에 있는 것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진저가 앞발이 이렇게 쑥 빠졌어요. 하지만 고양이들은 물, water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No, they hate water. 물을 싫어해서 처음으로 굉장히 당황하고 싫은 표정을 짓고 있네요. Next page. And to meet her other friends. And to meet, 만나다.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을 이렇게 점박이 고양이, 또 까만 고양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Next page. And to tease the dog. 그리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To tease, 놀리다 라는 뜻이죠. The dog, 개를 이렇게 약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미야우! 하고선 이렇게 싸우곤 하죠. 그리고 새도 있고요. Next page. And to go home.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진주에 관한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았어요. 진주는 그냥 마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저것 재밌는 일들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동물을 보면은 말도 못하고 대부분 걷지 못하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동물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동물들마다 굉장히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동물 하나하나를 잘 존중해주고 잘 돌봐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도 해요. 자, 오늘 티처 셰런이랑 같이 책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책에서 새로운 책으로 또 만나요. I'll see you next time with your fresh new book, okay? Bye bye!